크리스마스 선물로는 기타가 최고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지 못하잖아요. 나가지 못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아. 기타에 둘러싸여 가지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기타 선물 받으면 기타만 치고 있을 거 아니야 집에서. 그렇지. 선물 받았으니까. 그렇죠. 기타는 요새는 굳이 사러 나가지 않아도 그렇죠. 배송도 잘해주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 그냥 기타 시켜서 기타 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집에서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뭐 집에 뭐 악기를 하겠다고 없던 피아노를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뭐 가격도 가격이고 놀 때도 그렇고 근데 기타는 그렇지. 뭐 언제든지 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는 기타들은 피아노 가격 부럽지 않다. 가격이 차라리 뭐 피아노를 사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격이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사죠.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뭐 꼭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선물로 아주 저가형 기타라도 한번 이렇게 기타 안 치시는 분들 이렇게 연말에 요럴 때 한번 사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 집에 살 수 있는 몰두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면서도 약간은 좀 생산적이고 조금 자기한테서 자기 개발에 그런 텐션도 좀 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면 되게 좋죠. 물론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밀린 컨텐츠를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한테 없던 기능을 하나 좀 추가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소비하는 것보다는 생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 그럼요. 네. 드라마를 좋아요. 보면서 기타를 친다. 뭐 이런 거.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운드 치기 컨텐츠 갖고 네. 왔습니다. 비교 시험인데요. 오늘은 콜링스의 상판 비교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보면은 이제 뭐 목재 비교, 뭐 지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디 쉐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브랜드의 대표 OM 바디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오늘은 콜링스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D2H 안에서 상판에 따라서 진짜 디테일한 사운드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콜링스를 다 들고 나왔는데 이 상판을 비교한다. 세 개 다 좋을 거야, 무조건. 다 좋지. 무조건 다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세 개 합쳐갖고 지금 얼추 한 2천이거든요. 아이 좋다. 아이 좋겠지. 자, 저희가 그 기존에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만 미리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D2H 기본 모델입니다. 드레드너 쉐입이죠. D2H는 549만원 그때 출시 가격이 나와 있었고요. 콜링스 자주자주 보자 남이 쳐줄 때 가장 좋은 기타에서 8.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모델이 트레디셔널인데 지금은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게 그때 8.5 빈티지한 호수 성공한 귀농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점수 받았고요. 그 다음에 A가 사실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서 700만원 그때보다 한 50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새 그래서 709만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D2HA가 전천후 콜링스 저는 콜링스 갈릭 버터구이 해서 9.5, 9.0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려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성비가 좋았던 D2HG 모델이 있었어요. 저먼 스프루스 탑이었는데 너에게는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공존하기 힘든 따뜻함과 해상도 해서 9.5, 9.0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저먼 모델은 아쉽게도 저희가 리뷰를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삼형제 기본 모델 그리고 트레디셔널 여기 이제 토리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입니다. 그리고 D2HA 에디론다 스프루스 탑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특이하게 T 모델은 트레디셔널 모델은 44.45mm 이상하게 트레디셔널인데 오히려 핑거 스타일에 더 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넓네요. 44.45mm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43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쭉쭉쭉 그리고 뭐 핑거 쭉쭉쭉 이런 식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얘가 제일 싸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사운드는 얘를 먼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제 예상에 에드런더 스프루스가 제일 밝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그리고 얘는 토리파이드니까 아마 익은 소리가 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가는 게 아마 사운드를 듣게 비교하시기 순서대로,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조금 밝아지면서 열리는 느낌으로 네. 한다.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전략이네요. 네, 트레디셔널입니다. 스트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좋네요. 예, 좀 듣기 편하시라고 좀 쉬운 걸 쳐봤어요. 네.
소리 진짜 좋다. 네.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좋아요. 토레파이드는 딱 들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거 딱 들으면 와 이런 느낌. 그쵸. 에디론다가 더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야 아마. 비싼 이유가 있죠. 네. 네. 해상도가 네. 좀 다르죠. 앞으로 우리가 그 콜링스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 사실 이런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눈앞에 줄이 막 이렇게 앞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 나야! 콜링스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핑거 들어볼까요? 자, 핑거는 아, 취향을 좀 타겠지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 쳤을 때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좋다 소리. 좋죠 소리 좋죠. 네. 따뜻한 느낌이 오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와 이런. 저 알 사람 이거. 확실히 네. 앞으로 확 오죠. 콜링스 세대를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다. 이게 무슨 호사야 이게. 2천만 원이야. 밑단 쪽에 이런 느낌도 좀 더 가져가고요. 깊이가 있죠. 얘는 해상도가 좀 네, 사실 많이 올라와 있죠. 그 에디론다의 기능 자체가 뭐 밑단을 부스트해주는 기능이라기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진짜 그 이렇게 출력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확 그렇죠.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진 것 같은 효과를 좀 주는 것도 맞습니다. 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은 어쩔 수 없이 터리파이드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본 모델이 그냥 딱 콜링스의 그냥 와 하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싼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해상도를 부스팅 시킨 느낌이어서 네. 네. 이게 그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남삼나일의 되게 대표적인 사운드. 내가 치면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이 쳐주면 좋겠는 그런 사운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막 콜링스 막 와 막 이런 느낌 와 줄 와 막 이런 느낌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콜링스 하면 기대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다루기 줄이, 힘들지만 줄이 정말 눈앞에서 찰랑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말 압도적인 해상도와 그 선명함 맞아요. 그 느낌 아라리 굵은 느낌 부담스러운 4K 네 맞아요 8K 부담스러운 4K 야 모공이 다 보이는 그런 사운드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A가 가장 저는 콜링스의 매력을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뭐 스트로크 좀 쉬운 걸 이렇게 해봤잖아요. 조금은 좀 달리는 느낌에 우리 뭐 연말이니까 아직도 좀 유효하니까 그 저걸 해볼까 봐요. 그 오라이언 포 크리스마스 그 되게 좀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스트로크 한번 쭉쭉쭉 해볼까 봐요. 노래 불러줘요. 좀 확실히 좀 이게 또 달리는 걸로 하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이거는 이렇게 확 이렇게 펼쳐지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안 펼쳐져요.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 토레파이드 들었을 때 진짜 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늘 반응이. 좋은 기타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내공이 느껴지는 느낌. 맞아요. 거라. 가볼게요.
이거는 좋은 기타. 덜 그러니까 이 토레파이드에 비해서 덜 여물었지만 그런 프레시한 생생한 그런 데서 오는 겉절이 같은 상큼함이 있어요. 젊은이. 네. 젊은이. 젊은이. 애들로 다 가보겠습니다. 애들로 다 가보겠습니다. 튀어나오는 게 다르잖아. 장난 아니다. 나는 이 좀 그 달리는 걸 좀 해보자고 한 게 달리는 걸 하면은 조금 다른 이 에디론닥이 아닌 애들의 매력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얘 매력만 더 끌어냈네. 툭 튀어나와. 와, 근데 처음에 딱 치는데 일단 출력이랑 이 앞으로 자체가 달라. 힘 자체가 달라. 네. 와, 진짜 좋구나 에디론닥. 이거는 진짜 좋네. 나는 그냥 에디론닥이다 이거는. 에디론닥 진짜 좋네. 진짜. 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어떤 그 생동감 자체가 완전 압도적이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거로 반주하면 보컬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보컬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나 약간 머라이어 캐리 살짝 본 것 같아요. 살짝 본 것 같아. 약간 그 정도 이제 나오면 맞아요. 남이 쳐주고 남이 불러주면 최고지 이거. 아, 좋다. 그러네요. 아, 이거는 에디론닥이 좀 약간 기본적으로 가격도 가격이긴 한데 사운드가 좀 압도적이야. 그래서 이런 밀고 나오는 거를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저는 이건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요. 네. 이게 이런 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보컬이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야들야들한 거 있잖아요. 진짜 저기 선인장 같은 거. 이거는 이게 훨씬 잘 어울려요. 들어보세요. 아니, 어울리긴 그렇지. 알지. 이해되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선인장 가시가 더 툭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아, 몰라. 좋아. 아니, 어울리는 거랑 또 좋은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기타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 더 많이 들릴 것 같아, 느낌이. 그쵸. 그거의 중간이 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건 그냥 정말 기본. 기본인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은 컬링스지만 이렇게 상판에 따라서만도 가격 차이와 사운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것도 좋다. 다 좋아, 좋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이렉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는 거지 그냥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씩만 쳤을 때는 다 좋아요, 셋 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치는데 다른 기타 생각이 안 나지. 얘만 치고 있으면 얘를 치고 얘를 치니까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 맞아요. 아, 사운드가 기대되고 늘 재밌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끝판왕들도 싸움 붙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해볼게요. 알았어. 이거 언제 쳐보냐고. 좋으니까 계속 치게 되죠. 계속 치고 싶다고. 자, 오늘 콜링스의 어쨌든 상판 비교 시연은 일단 에디론닥의 판정승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번에도 뭔가 이렇게 확실히 직관적으로 승리의 어떤 양상이 보이는 그런 게 더 재밌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다 좋아요. 이런 거보다는 이기는 맞아요. 게 있는 게 더 재밌어. 맞아. 네, 다음번에도 좋은 기타들. 그리고 집안 싸움이. 집안 싸움도 재밌네. 맞아. 집안 싸움이 재밌어. 집안 싸움 재밌어. 자기네끼리 그 형제의 난 이런 게 재밌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저희가 라인업 재밌게 짜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콜링스의 상판 비교 시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